아, 네, 안녕하세요. 땀나무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지 투자와 아파트 투자 수익률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투자의 척도입니다.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도 굉장히 좋고요. 객관적인 시세 파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서는 매매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정책적으로 변수도 많고, 아파트 경기는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불안감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아파트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를 가면 갈수록 오히려 토지 투자 쪽으로 인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이 토지 투자와 아파트 투자의 10년 전과 후의 수익률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아파트 평당 가격 중에 제일 비싼 게 바로 이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주공 아파트 1단지거든요. 이 아파트가 1981년에 현대건설이 지은 주공 아파트인데 지어진 지 오래됐지만 최근 재개발 심리 때문에 평당 가격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방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개포주공 아파트 평당 가격을 살펴보면 평당 1억 4천만 원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더 올랐을 건데, 오래된 아파트라서 11평 정도 되는 주공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총 매매 가격이 14억 정도 합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그럼 이제 과거 13년 전 가격은 평당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시면, 보시면 이제 과거 2006년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 평당 가격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4천만 원 정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금으로 약 13년 전쯤인 과거 2006년에는 평당 가격이 4천만 원이었고 현재 2019년에는 평당 가격이 1억 4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만에 아파트 가격이 약 3배 이상 오른 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살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 올랐다 시세가 반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간 대비 수익률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약두배 정도 오른 셈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자칭하는 강남구의 개포중공 아파트가 13년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평당 가격이 약두 배밖에 오르지 않았던 거거든요. 수익률로 따지면 100%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국 땅값 유명 지역 중 하나인 새만금은 13년 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아파트 대비 엄청나게 높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주소로 보면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년리인데 지변은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시면 연락 주면 제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위치한 백년리는 참고로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곽광맞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땅이 이제 과거 2007년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거래된 금액을 살펴보면 총 매매 가격이 1,936만 원이었습니다. 이때는 보면 새만금 개발 사업이 환경단체와 소송 중이라서 크게 진전이 없어서 핫한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백년리 땅이 평당 2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엄청 저렴했었죠.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 2007년 1월 18일 총 매매 가격이 1,936만 원으로서 상당히 전체 가격이 저렴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인 2019년 똑같은 땅이 거래된 가격을 살펴보시면요. 2019년 1월에 평당 54만 원에 이렇게 거래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2007년 대비해서 12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는 총 매매 가격이 4억 260만 원에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보면 과거 대비 약 20배 정도 가격이 올랐고 수익률이 1980%가 상승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백년리 땅 수익률을 정리해 보면 과거 2007년에 평당 2만 6천 원짜리 땅이 현재의 2019년 4억 260만 원이 되었으니까 총 땅값이 20배 정도 오른 셈이 된 겁니다.
12년 만에 이제 20배 수익이니까 직전 단가 대비해서는 1980%가 상승했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최고 평당 가격 비싼 아파트가 두배 오를 동안에 전국 땅값 수혜 지역인 새만금 백년리는 약 20배가 오른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놓고 보면 3배가 아닌 2배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5년 전에 한번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10년을 놓고 보면 3배가 아니고 2배가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아파트는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땅을 보면 땅을 꿈틀꿈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만금 개발집단이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 있는 곳에는 5년마다 보통 이제 한 번씩 대통령 임기 때마다 정책을 발표하면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도시계획이 수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보시면 땅을 볼줄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된 땅만 사놓으면 그냥 인생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매입과 매도 타이밍 상당히 중요한데, 어쩌면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저평가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화되었을 때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발 계획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그 다음에 부안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 계획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5년, 10년 단위로 계획도 수정되고 점점 세분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잘 모르는 분들이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런 분은 직접 새만금을 가보지 못한 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 평이 넘는 개발 부지에 산업 관광 국제 협력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 도로가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곧 국제 행사도 눈앞에 열리게 됩니다. 아마 나중에 2023년이 되면은 세계적으로 새만금을 뉴스에 알릴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거점 지역이 되는 순간에는 앞으로 땅값 먹거리 발표, 착공, 완공, 이렇게 세 가지나 지가 상승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드시 눈여겨볼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부안 읍내 쪽, 시내 쪽을 보시면 아파트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인구 유입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통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가 빠져나가 가지고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안은 완전 다릅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도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계속 평당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동 인구만 봐도 주정차, 불법 주차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인구 밀집도가 많이 늘어난 걸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이라도 씨앗을 빨리 뿌려야 됩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꽃은 아무래도 월세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소유한 땅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월세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토지 투자를 하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3배 오른 아파트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20배 오른 토지에 투자할 건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언컨대 부자들만 하는 토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고, 이상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나무 강자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